아이헴 발대 신규 맵을 한번 둘러볼게요. 아이헴 발대. 지금 보시는 건 태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타TV에요. 자,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 아이헴 발대. 오, 일단 한번 위로 가가지고 전체적인 룩을 한번 보죠. 와, 근데 확실히 블리자드가 맵 디자이너, 오버워치 맵 디자이너가 상당히 좋아요. 깔끔하고. 이 맵의 특징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각개 전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좁은 길목이 너무 많아요. 예, 길목이 좁은 데가 너무 많아요. 봐요. 이런 좁은 길목이 많고요. 헬스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헬스팩이 많이 없어가지고 있을만한 장소에 헬스팩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봐요, 이렇게 좁은 길, 골목, 의자. 그다음에 이게 성물 좀 이따 보시게 될그 성문 부수기요. 하나의 그 오브젝트고요. 보시면 어우 사슴 뿔 있죠? 예, 사냥을 좋아하시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집 주인은 이성 주인은 집이 아니지. 헬스팩 요 소형 있고요. 대형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어우 요뭐 부셔져 있네. 아 요는 못 들어가네. 전체적인 어우씨 옴닉 전쟁 사태에서 있던 잔여물 바티온. 옴닉 전쟁? 마지막 전투, 독일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전투?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옴닉 기계인가? 또 여기는 아마 파라나 이제 디바가 뒤치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2층 지역? 뭐, 겐지나? 뭐, 여긴 낙사하는 공간이네. 낙사하는 공간. 스몰 헬스팩 스몰.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면, 이건 두 번째, 아마 두 번째 수비츠 거점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전투, 오, 잠깐만, 저 뭐야? 헉! 저거 왜 저리 커? 로보트가? 저거의 정체는 모르겠어요. 비행기인 것 같은데. 이거 토르비언 포탑이네. 아닌가? 맞을까요? 아니면 말고. 옴닉 사태 희생양, 바스티온. 마지막 거점 지역? 그 아까 그 보신 라인하르트 스킨이 있는 여기는 이제 아마 큰 문을 통해 큰 문을 뚫어서 들어올 거고요. 여기 개구멍 두 군데가 있는데 개구멍 두 구멍에 두개다그 가까운 위치에 헬스팩 있어가지고 수비측이 상당히 유리한. 일단 지금까지 맵 디자인은 수비측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반적으로 오버워치 게임은 이제 수비가 조금 불리한 맵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맵은 이제 수비가 조금 유리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스킨하고 라인하르트 스킨하고 마지막 전쟁의 이제 잔여물 이런 것 같고요. 여기는 거점 이제 그 점령 맵이고요. 화물 이 맵의 특징은 화물로 시작해가지고 거점 점령으로 가고요. 대형 헬스팩이 있고 여기 또 소형, 대형하고 소형이 같이 거의 붙어있네.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저건 수비가 유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나갈 수 있나? 못 나가죠? 근데 이 길은 왜 만들었지? 일단 여기를 뚫고 여기 문 통해서 일로 들어오겠네. 다이렉트로는 이제 적군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멀리서 한뷰 찍죠. 아, 근데 디자인 정말 감탄스럽다. 근데 약간 이런 맵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배틀필드나 그런 다수대 다수의 게임하고 좀 어울리는 맵인데 너무 좁고 넓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길목길목이 많아가지고 이 맵을 다 활용한 전투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맵을 풀 이용. 6대6으로는 힐러 두 명이 끼는 이제 메타에서는 사실 이거 각각 뭐 이렇게 한명저 가고 저한명뭐 여기 가고 한명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뭐길 따라 그냥 쭉갈것 같아요. 와우 성 디자인. 나무 근데 뭐야? 이 뭐지? 나무가 공중에 떠 있네?
예, 이거는 약간 그 실수인 것 같아요. 나무가 굵주기 떠 있어요. 예. 아무리 그 식물의 생존력이 좋다지만, 공중에 떠 있을 나무가 없죠? 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맵 디자인 실수. 오브젝트를 그냥 랜덤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소형 힐스팩. 가는 길. 걷죠. 오우, 예. 옴닉 사태, 희생양. 여긴 뭐지? 여기도 개구멍 같은 데가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전투가 각계, 뭐지? 6대6이고, 오버워치 특성상 따로 떨어져서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한명 정도만 움직이기 때문에, 겐지나 트레이서. 과연 이 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그런 전투를 아마 희망하고 만든 맵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식으로 전투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각계급파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거, 이스턴 에그? 마지막 거점에 있는 이스턴 에그인데, 이거, 뭐,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다크 소울 3의 화톡불이에요. 약간 이스턴 에그로 넣는 건데, 다크 소울 3의 이스턴 에그. 화톡불. 블리자드 측은 원래 이런 이제 그런 패러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패러디는 아니죠. 이런 이스턴 에그, 다른 게임에 좋은 게임, 좋은 다른 게임들의 그 이스턴 에그를 자주 넣는 이제 그런 게임 회사다 보니까, 덕후들, 소위 말하는 덕후 회사? 덕후들 회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맵 디자인 봤고요. 다크 소울 3 플레이. 그 다음에 주간 난투가 있기 때문에 난투를 통해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킨 상, 뭐야. 나 오자마자 왜 이래. 화물을 보유하십시오. 벌써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된 상태고요. 이런. 중간에 난입됐네. 내가 왔다! 이기 스킨을 들고. 어? 이문 뚫은 거 아닌가? 오, 참고. 정크랩? 와, 근데 정크랩이 활동하기 딱 좋은 맵이다, 근데. 오, 뭐야. 오. 아직 맵을 잘 몰라가지고. 주간 난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출을 많이 해가지고. 가볍게 즐기는 그런 뭐지? 아케이드 게임이다 보니까. 신규 스킨과 함께 하나? 신규 스킨? 빨리 이제 가셔야 돼. 한명 처치? 아이고, 제 말. 목표를 포착했다. 화물 옆에 있으면 피가 회복되기 때문에. 끝났나? 저는 처치. 오, 게임이 결정. 아! 거점을 점령하고 화물을 미는 맵인가 보네. 아까, 미안해요. 말 실수했는가 보다. 거점을 점령하고 화물을 미는 맵인 것 같아요. 목표를 포착했다. 나 근데 오자마자 이기네. 게임 빨리 끝나가죠. 경찰 얼마 먹지 못하고요.
수비다. 이제 수비죠. 아이씨, 한 명이 탈출했다. 노래 소리 너무 크다고요? 안 돼! 한명 와. 아까 맵 탐방할 때는 공격 측 입장에서 이제 맵 탐방이니까, 제 수비 측 입장이니까. 전 확실히 볼수 있겠죠? 게임 시작 전에 스킨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나 보네, 아직까지는. 맵 디자인 이뻐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낙사. 아, 이거 낙사하면서 그 밑에 다리에 띠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동 이제 그 화살 표시. 거점 점령, 처음에 거점 점령. 적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적들은 저기서 나오네. 오, 시작하자, 한명 잡고. 돌지, 이런 거 돌. 애들 뭐, 근데 이거, 이거 이거밖에 없어? 애들 못 나오네. 화물 뺏겼다. 아이, 개구멍이, 아이, 다른 길이 있었나 보네. 처음에 겹천 측량? 도망갔고, 겐지는? 오, 나 피가 없어. 살려주세요. 오, 맞췄어. 안 돼, 우리 메르시. 아, 아니네, 메르시가 아니네. 오, 예. 이거 두명 있었는데? 낙사 안 해? 뭐 유진력 기부크야? 아, 뚫기 좀 힘든가 보네. 맵이 그 봐요. 이런 이제 구멍구멍 개구멍 이제 그걸 이용 못한다니까. 다 같이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각계 전투라는 게잘안 일어나요. 야, 이거 노팔 썼다. 나 죽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오, 도망가야 해. 한조 상향된 한조가 다 해먹고 있네. 모두 발사. 오, 예, 맞췄어. 어? 어디서 준 거야? 대박을 노려보자.
오오오 화물 뺏기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어쭈? 디히히히 1타 2피. 픽 없어가지고 얘들 못 뚫는다. 이런 맵좀맵좀 보려고 했는데 씨못 뚫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망치 나가신다. 오 뭐야 맥크리. 오 씨에 오 샷발 좀 맞는데. 오우씨 아깝다. 빠타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야 안돼 우리 메르시 때리지마. 얘들아 추가 시간이야 빨리 와. 끝? 이겼다. 맵 정찰하려고 방송했는데 이게 뭐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공기청에서 문 부수는 거 한번 봐야 하는데. 공격. 왓? 길을 찾아보자. 공격. 새길이 있네. 아니야, 시작부터 좌우로 나갈 수 있네. 좌측에 나가 한 군데 있고 우측에도 한 군데 있고. 여기는 못 나가. 아, 여기도 나갈 수 있고. 저기요? 안녕? 너 밑에 뭐 하는 거 알아? 봤어, 임마. 가자, 얘들아. 진격하게. 길이 근데 많다. 애들 새끼를 자, 한명 이제 새끼를 안 해. 새끼를 돌아가. 어디씨? 맞다지. 아 이거 잠못 맞췄다. 아 저 위에 포탑 가면 조금 힘들겠네.
위에 진짜 그런데 포탑 가면 좀 힘들겠다. 위에 뭐야? 돌아가는 게 많긴 많다. 어디? 빠따질이야. 어? 이제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문 부수나? 뽕! 아 그냥 열리네. 문 부수는 게 아니고. 야 근데 이거 와 수비측 진짜 유리하네. 이매 보시는 것 같지 뭐 정크레 디바 뭐 이런 애들 위에서 때리면 알짤 없네. 아 못 맞췄다. 아깝다. 맞출 수 있... 어 내 뒤에서 뭐 쏜다. 위에서 뭐 정크레 뭐 저 디바 디바에 뭐 위에서 쏘면 거리가 길어가지고 안 아픈데. 윈스턴 거의 필수겠다 여기 이 맵은. 뭐 이런 이 맵은 조금 일반적인 맵 형태와는 다르게 그 조합을 조금 공중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겠네. 봐 저기 저 위에서 막 쏘고 있고. 아리가또요. 오, 불불. 어디 갔지? 아, 저기 씨. 고릴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야야 뭐야 얘는. 이제 낙사시키려고 하네. 아까 제가 낙사됐던 것 같이 문을 부순다. 오 문 부수는 연출. 올. 와 문 부수는 거 간지나네. 근데 맵 짧다. 3개 거점 3개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쟤 누구한테 준 거야? 올라라. 아야 아프다. 어우씨 얘 용광로 쓰니까 아프다. 파닥파닥거리. 안돼 우리 메리시 죽었어. 오씨 점령 한번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이렇게 한번 맵이 두 타입으로 되어 있네. 근데 진짜 이거 수비가 좀 많이 유리한 맵이야. 한번 부수고 나면 문을 부수고 나면 그 부분으로는 다시 못 들어가네. 무조건 개구멍으로 들어가야네. 아이고 너무 깊이 들어갔다. 맵 컨셉이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 오버워치 맵하고는 좀 틀리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종 수비 지역에 2층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아이고 포탑 여기 짓고 있어? 포탑 지을 자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윈스턴은 있어야겠다. 무조건 거의 필수겠다. 디바나 윈스턴 2층 자리 잡고 있으면 진짜 뚫기 힘들거든. 백구성이 맞췄고 한 명? 아, 나 똥줘, 씨. 어, 뭐, 벌써 얼어? 아, 씨, 메이 진짜 힘드네.
아씨 버텁쳐. 아프다 아프다. 어 폭탄 받아라. 어디로 가지? 뒤로 좀 빼야겠다. 헬스팩아 그 대형교 안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죠? 헬스팩 먹어주고 보호막 좀 충전해주고. 와 수비 저렇게 하니까 진짜 뚫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뚫어? 와 공포 힘 봐라. 매궁 범위가 상향돼가지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어쭈 어쭈 어쭈. 아 이거 진짜 뚫기 힘들겠다. 아니 뭐야 전클에 여기 좁은 새구멍에서 쏘면 진짜 힘들어. 아이씨 용광부. 오 이거 뭐야. 아 맵이 너무 수비한테 유리한데. 이건 맵 밸런싱 좀 고쳐질 것 같아. 응. 좁고 긴직이다 보니까 토르비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비 측에서 메이하고 뭐 저격 쳐서 쪼고 있지. 이쪽을 한 명 돌아가줘. 어어 어, 안돼 안돼. 아 제장전 기다렸었는데. 아. 오 예. 아이씨 포탑 바꿨네 위치를. 아 겐지 힘들건데 포탑 있고 메이 있고 이래가지고 좁은 길. 메이 공 도대체 몇 번 쓰는 거야 씨. 와 바스티온 나왔다. 와 이 좁은 길 이거 어떻게 뚫으라고. 아 그냥 겐지게 썰었네. 와 이거 어떻게 뚫어라는지 모르겠네. 작정하고 포탑캐리 두개 세우고 메이지 넣고 이래 하면 바스티언도 있는데 씨 이거 어떻게. 뒤에 야 이거 씨 거의 완전 가두리 형식인데. 수비가 너무 유리하다 이거. 응. 맵 밸런스 아마 좀 고쳐져야 할 거야. 와 메이 POT 영상 보기 진짜 힘든데. 와우 이렇게 해서 맵 밸런스 아, 맵 소개 아이햄 발대 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